네,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체적인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취향이 있을 수 있겠죠. 성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별하기가 힘드냐 하면 수치적으로 물량적으로 딱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딱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성품이 배우자로서 좋은 성품인지 우리 참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상처를 잘 이겨낸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기롭게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상처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발전했는가, 성숙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의 이야기든지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이 부분은 바로 존중감입니다. 존중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연애할 때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당연히 잘 경청을 하겠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에게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연인 관계 느낌보다는 조금 더 우정 관계 같은, 친구 관계 같은 느낌으로 부부 관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남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말만 하면 말을 딱딱 끊고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투명인간 취급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균형감을 가진 사람인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계관에 대한 부분도 서로 서서히 공유해 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진다든지 생각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서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도박에도 잘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도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성품을 분별을 할 때 이 사람이 극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늘 사람을 향해 있는지, 겉보기에는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결론은 돈 아니면 자기 자신, 손해냐 유익이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결론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거든요. 우리가 배우자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그 사람이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것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것은 이런 것이죠. 아, 하늘이 너무 파랗다. 아, 지금 가을인데 단풍잎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 뭐 길거리를 걷다가 은행나무 잎이 어떻게 이렇게 참 예쁜 노란색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감수성이 풍부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균형감각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성이 쉽게 자기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휘둘리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극단적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이라고, 자기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품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려는 의지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변명으로 일관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성숙하지 못해요.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숙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분별력이거든요. 그러한 성품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또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섯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내게 있는지, 내가 또 잘 준비되고 있는지 또 먼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러한 요소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